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야말로 조금 그리스 냄새가 나는 이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서킷에서 제외되는 에코토피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음악적 파노라마를 뜻한다 라고 하네요. 크레지트 오브 서킷은 이 음악적 파노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모노, 인, 스테레오 아웃, 레트로 테이프 에코 스타일의 네 가지 리버브 그리고 각 모드별로 믹스 피드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리버브를 만들었다 라고 하네요. 40ms부터 1200ms까지 조절이 가능한 1번에서 4번 모드의 에코 피드백 무드, 리피트, 레이트와 뎁스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웨이브 모듈레이션으로 딜레이로 가능한 모든 톤을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탭 템포, 인스턴트 오실레이션 풋스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여서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잘 만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다 사운드.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1에서 4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각 헤드별로 독립된 믹스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피드, 음이 반복된 횟수를 조절하고요. 타임, 각 헤드별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한다고 하네요. 1번은 40에서 300ms. 아, 저거 우리 디지털 딜레이에 달린 것 같지? 2번은 80에서 600ms, 3번은 120에서 900ms, 4번은 무려 160에서 1200ms. 절로 갈수록 롱 딜레이군요. 네, 조절을 합니다. 무드, 딜레이 되는 톤을 조절을 하고요. 디비전 토글, 서브 디비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탭템포 사용 시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레이트,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뎁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진폭을 조절하고요. 최저로 할 경우 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오프가 됩니다. 아. 탭템포, 탭템포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4번 헤드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빈슨 에코렉, 빈슨 에코렉. 에코렉이 있는데 이 저희가 이제 버즈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나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에코인데 이제 헤드를 4개를 지원을 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굉장히 로우파이한 느낌의 에코 딜레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어떤 느낌을 내줄지 한번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자, 일단은 그냥 켜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연스럽고 네.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날로그 딜레이보다는 좀 더 에코 쪽에 가까운 네. 사운드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1번부터 4번 헤드를 무작위로 한번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편하죠? 누가 하나가 좋아, 좋다. 자, 또 바꿔볼게요. 네. 느낌을 한번. 정확하게 이 친구가 네. 빈슨 에코렉을 기반으로 만든 이펙터인지 아닌지는 크리에이티브 서킷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빈슨 에코렉이 워낙 유명한 악기였고 데이빗 길모어가 즐겨 사용하던 네. 악기였거든요. 연주를 해주시는데 바로 네. 핑크 플로이드의 느낌이 네.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연출이 되는 제가 요거를 무드 버튼을 돌려서 노브를 돌려서
병호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상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위상기를 아예 다 끈 상태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헤드를 다 줄인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인가? 아, 숏 딜레이. 거의 리버브에 가까운 그렇죠. 딜레이가 나. 자, 2번을 높였을 때는 조금 긴 거. 자, 3번 가보겠습니다. 헤드. 일반적인 타임. 가장 저희가 즐겨 사용하는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와 닮아 있는 3번에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 멀티 헤드 딜레이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들 출시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트 같은 경우 보면 딜레이를 타임을 하나만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쌓아가지고 네. 매치가 연출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또 환상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연출할 수 있는 딜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번과 3번 올린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숏 딜레이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야, 좋다 이거.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이드킥도 그렇고 네. 이 친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런 멀티헤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영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운드를 잘못 만졌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네. 걷잡을 수 없이 돼요. 자신의 의도하지 않은 사운드로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 잡았는데도 네.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탭 템포가 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연주를 해주시면 이상해. 네. 기분이. 그리고 여기다가 서브 디비전을 또 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8분음표로 되어 있는데 네, 4분음표로 빠이. 참 좋다 이거. 그렇죠. 모든 네. 아날로그 딜레이들이 그러하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네. 사운드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기다가 위상계를 한번 저도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한번 같이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얘네 특징은 드라이가 안 묻혀. 그렇죠. 네. 항상 들려. 이게 가장 큰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모듈레이션을 네. 되게 지금 과도하게 넣었는데 네. 제가 느낀 점이 이 폭이 크지 않으면서 레인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뉘앙스가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이 정말 이런 딜레이들 그러니까 딜레이 공간계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냐면 네. 서스틴도 보통 연주할 때 처음 하면 짧고 솔로 같은 거 할 때 약간 이렇게 버벅이는 거를 네. 커버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공간계 연주가
뒷받침 되시는 분들은 공간기를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초보자들과 이 고급자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기능이 많은 딜레이를 써서 자기가 하는 연주가 뭔지도 모를 그렇죠. 정도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이 사용을 해도 손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네.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딜레이가 아닌가. 그리고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드라이 시그널이 잘 살아있는 멋진 딜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은 무시무시하지만 네. 네. 뭐 노브 3개 달려있는 아날로그 딜레이만큼 사용이 간편해요. 아, 그러네요. 그런 멋진 딜레이. 병원 선생님이 보통 이런 노브만이 달려있는 이펙터들 안 좋아하시죠. 하지만 아까 시작하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펙터 다니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쉬운 컨트롤을 또 제공하는 멋진 이펙트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원 선생님 먼저 에코토피아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이게 4D인 줄 알았는데 3D입니다. 여부가 너무 많아서 이건 막 입체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3D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임 대표님. 저는 그리스에도 콰트로가 있다. 보통 콰트로가 있죠. 콰트로 하면 네네. 아우디의 콰트로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스에도 콰트로가 있다.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에코토피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딜레이의 유토피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름 물론 이제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인 사운드고요. 네. 근데 가장 그리스적인 느낌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연주자들과의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네, 이번에도 0.5점 차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잘 통하는 부분이 네. 있네요. 약간 뭐랄까 오늘 선생님과 저의 점수 유니즌. 예, 점수 유니즌. 거의 3도로 계속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이거 마음에 드네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조금만 더 저희가 리뷰를 하다 보면 병호 선생님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공간기를 구입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이 정도인데 하나 안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또 이펙터를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